안녕하세요. 드라마 잉글리쉬를 맡게 된 제마 초의 유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네. 내 수업을 들어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죠? 근데 이제 드라마 잉글리쉬를 비대면 수업으로 하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드라마 잉글리쉬를 가르치긴 하는데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좋아요. 자, 화면 이렇게 떴죠? 한 번만 더 확인할게요. 단축키가 가끔 가다가 얘가 헷갈려서 단축키를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영상 녹화 단축키를 다른 상황에서 누르는 경우죠. 네, 그래서 가끔 이렇게 확인할 테니까 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배려가 아니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야 되죠. 자, 드라마 잉글리시입니다. 드라마 아니라 드라마. 양해. 여기서 이제 왜 저렇게 발음을? 아니요. D와 R, T와 R 이렇게 있을 때 D 발음이 아니라 T 발음이 아니라 주, 주 이런 식으로 발음이 약간 섞여서 나는 경우가 있어요. Train 안 그러죠? Train 그러죠. TR로 됐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더 시도해봐, 더 노력해봐 라고 했을 때 Try 라고 안 하고 Try 그러죠. 그래서 T와 R, 그 다음에 D와 R이 붙어있을 때는 추, 주, 트가 아니라 추, 트가 아니라 추, 드가 아니라 주, 추, 주 이런 식으로 칠과 지읒 발음 섞인 약간 그런 발음들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 잉글리시가 아니라 드라마, 주, 주로 들리죠? 드라마 잉글리시.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냥 아 이렇게 확실하게 발음이 이상해지는구나 라고 알고 하는 거와 발음을 좀 꽈볼까 드라마 해볼까 라는 거는 좀 다른 의미죠.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거는 확실히 달라요. 다릅니다. 자, 수업 시작했어요. 벌써. 안녕. 자, 그래서 이게 대면 수업이었다면 우리는 즐겁게 50분 수업을 한 30분만 하고 또는 더 빨리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즐겁게 50분 내내 하고 수업을 마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비대면 수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들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만든 거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그 프레젠테이션. 하지만 지금은 할 수 없는 그 프레젠테이션. 늘 아마 매주 한 10여 개씩 만든다고 25분짜리 프레젠테이션을 10여 개씩 만든다고 생각하면 힘들겠죠? 네, 그렇습니다. 동정을 해달라거나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렇다고요. 네. 드라마 잉글리시는 교양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죠. 네. 그래서 저 모르겠어요. 이 드라마 잉글리시 듣는 학생이 영어 읽기 쓰기를 듣는지는 모르겠는데 영어 읽기 쓰기에서도 멘션한 바와 같이 교양 선택과 교양 필수의 느낌은 조금 다릅니다. 우선 화면을 옮겨볼까요? 만들어놨으니까. Yep. 네. Welcome back. 환영합니다. 순서대로 해야죠. 힘든 시기예요. 모두 다 힘들고 모두에게 별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큰일 없이 그냥 나는 사는 게 지루해 정도만 좀 문제였으면 삶을 살고 있기를 바랍니다. 뭐 지루한 삶이 좋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큰 막 드라마틱한 문제는 없길 바래요. 자,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서류하게 안전한 수업을 하게 돼서 다행입니다. 그래요. 어쩔 수 없죠.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그러면 최대한 좋은 방법을 찾아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최대한 좋은 결과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좋은 결과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시만요.
네, 잠깐 아주 신기한 펑션 한번 써봤어요. 지금 녹화를 잠시 폴즈를 시켰다가 다시 했습니다. 우리 착한 조교한테 전화 왔기 때문에 잠시 받았어요. 미안합니다. 자, 웰컴백.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소중하게 안전한 수업을 받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면 수업의 장점이 있죠? 장점이 뭐예요?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오늘 수업 빨리 끝내면 안 돼요 라고 할수 있다. 좋아요. 그다음에 가끔 학생들이 많이 없는 날에는 교수님이 아이스크림도 사주신다. 뭐 이런 것들. 사소한, 소소한 것들. 오늘은 과제 없으면 안 돼요 하면 과제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까지예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강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더 와닿는다가 있는데, 강의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뭐죠? 나할거 많은데, 지금 학교 지금 추석 체크하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지금 할거 많은데도 불구하고 추석 체크 때문에 학교를 왔고, 그다음에 전공 수업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전공 수업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거 전공 수업 숙제 이거 하면서 수업 들으면 안 되나? 교수님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 딴짓 좀 하면 안 되나? 내가 어제 알바를 뛰느라고 잠을 하나도 못 잤는데 조금만 졸면 안 되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이유들이 타당하다 안 타당하다를 떠나서 그런 일들은 벌어져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때 비대면 수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언덕을 올라올 때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날씨가 이렇게 비가 오고 비바람이 옆으로 몰아쳐가지고 우산의 의미가 없는 이 상황에서 내가 언덕 올라가고 있는데 에스컬레이터까지 고장이 났네. 그냥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자, 그 상황에서 집에 있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집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은 나의 수업을 듣고 있어요. 심지어 출석 체크도 아주 용이합니다. 그냥 틀어 놓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손톱을 깎는지, 손톱 정리를 하는지, 다 손에 관련된 얘기죠. 아니면은 라면을 먹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고 신경도 안 써요. 다만 여러분들이 좋은 점은 그런 것도 좋은 점이긴 하지만 강의적으로 좋은 점은 나 이거 모르겠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라고 할때 교수님 이거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하면 친구들이 한 번씩 다 째려볼 때도 있죠. 지금 수업 끝나서 가야 되는데 지금 질문하면 어떡하지 쟤? 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비대면 강의의 경우에는 맞아요. 한번더 들어보면 되죠. 대놓고 녹음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저 수업을 좀 기억이 나야 되는데 왜 수업이 끝나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지? 라고 하는데 기억이 나는 상황이에요. 왜냐? 녹화가 돼 있으니까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열 번이고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만큼 들으시면 됩니다. 어때요? 차를 타고 가면서도 들을 수도 있고 언제라도 들을 수 있어요. 핸드폰만 있으면 가능한 얘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추석 체크가 아주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학점을 따기가 아주 용이하다. 다만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점은 이 수업은 영어 교양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다. 선택이란 얘기는 교양 필수를 듣는 학생들이 그나마 선택을 할때 자기 자신 학점이 잘 나오는 걸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교양 필수에서 선택을 선택할 때 학점이 잘 나온다는 얘기는 교양 필수였을 때 뭐예요? 점수가 잘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교양 필수는 뭐죠? 성적이 어떻게 나와요? 절대적으로 나온 게 아니죠?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 상대평가니까 반에서 본인이 평균보다 높았기 때문에 점수가 잘 나왔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교양 필수가 아닌 선택에서, 영어를 고른 거죠. 그러면 영어 수업을 상대적으로 다른 학생들보다 점수가 잘 받았다는 학생들이 모두 함께 모여 있으면, 상대평가였을 때는 A였던 학생이 A들이
A를 받는 학생이 반에 10명이 모여져 있다. 그러면 그 10명이 모두 다 A를 받을 수는 없지요. 맞아요. 상대평가니까요. 절대평가했을 때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평가일 때는 그게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양 선택을 듣는 학생들은 본인의 그 학점 관리를 생각을 해서 교양 선택을 듣는 거라면 교양 선택을 들을 때 생각을 조금 해서 듣는 게 좋습니다.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 학기가 끝날 때쯤에 되면 학생들이 조금 당황을 하더라고요. 왜 나 이거는 나 원래 A 받는 학생인데 나 여기 와서 지금 B 받는 게 말이 안 돼요. B 플러스도 아니고 B라니요 교수님 이러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미워서 점수를 안 주는 게 아니라 A를 받는 학생들이 본래 반에 한 뭐 두세 명 있었다고 치면 그 두세 명 받는 학생들이 모두 다 함께 모인 반이 교양 선택의 반이에요. 교양 선택을 듣는 학생들의 반이에요. 그러면 A 받는 학생들이 반에 20명이 있다. 근데 원래 A는 수업 시간에 6명만 받을 수 있다. 20명이면 30%니까요. 그러면 20명에서 6명 받으려면 14명은 A를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 수업의 난이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그러는데 사실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라 교양 필수가 아닌 선택에서는 상대평가 때문에 본인의 성적이 뒤로 밀려날 수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고 들어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 좋은 손님만 하는 게 아니죠.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하자면 우선 출석 체크 맞아요. 출석 체크 지금 쉽죠? 쉬워요. 출석 체크 쉽습니다. 그냥 틀면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컴퓨터, 핸드폰 네, 그냥 키면 돼요. 컴퓨터, 핸드폰 그냥 켜서 그냥 플레이 하면 되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어머나 과제 맞아요. 과제 하면 돼요. 여러분들 좀 이따가 내가 교재에 관해서 좀 설명을 할 텐데 그때 설명하면서 얘기하면 되고 과제에 관해서는 과제하면 돼요. 지각 없어요. 지각이란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온라인 수업에 그냥 하면 되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뭐 전철에 사람들 껴있는데 그 다니고 아유 피곤하죠. 그런 일이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래서 출석 20점만큼은 그냥 받을 수 있다. 아무런 문제 없이 나는 20점은 기본으로 받는다 라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20점은 그냥 기본으로 받겠죠. 그래서 비대면일 때 장점이 출석 점수가 받기 쉽다. 받기 쉽다가 장점인데 단점 하나는 사소한 점수에 성적이 많이 좌우가 된다 해요. 대면 수업일 때는 뭐 출석 점수가 19점이든 20점이든 그렇게까지 뭐 A가 되고 B가 되고 이런 일은 별로 없어요. 대면 수업일 때는 그냥 성적의 그 비율도 높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성적 비율이 높기 때문에 사소한 실수 갖고는 그렇게 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근데 비대면 수업일 때는 모두 다 기본으로 받는 점수를 본인이 못 받는다면 상대평가에서는 좀 문제가 되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좋다는 얘기하면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좋은 점이 이런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이런 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좋은 점을 꼭 사용하세요. 꼭 좋은 점을 이용하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안 좋은 점은 뭐예요? 그 좋은 점을 이용을 안 하면 손해가 비대면일 때보다 훨씬 더 커요. 대면일 때보다 훨씬 더 커요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제 교수 얘기합시다. Skillful reading. 스킬풀 아닌데? 탑노치예요. 이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녹화가 여지껏 포즈화돼 있었어요. 왜 그러지? 어떤 걸 누르면 포즈화되는 거지? 어디까지 하다 말았지? 다시 설명해 볼게요. 네. 그런 거죠, 뭐. 그럴 때도 있어요. 시정지. 10분.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래서 교재는 탑노트입니다. 여지껏 설명한 거 한번 다시 설명해 볼게요. 네, 탑노트예요. 이거 드라마 잉글리시랑 무슨 관련이죠? 별로 관련 없어요. 하지만 관련 있게 만들 수는 있죠. 어떤 데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서 관련 있게 만들 수는 있어요. 이 책의 좋은 점은 마인드 시랩이 있는 것이다. 너무너무 좋은 점이죠. 왜냐?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업을 받을 때, 과제를 해서 스캔을 떠서 아니면은 그 워드 파일로 해서 아니면 파일을 PDF 파일을 전환을 시켜서 나한테 과제를 내는 것은 한 학기에 한두 번이면 좋겠지, 그 매주마다 하는 거는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과제 체크가 가능하고 아마 시험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자세히 더 봐야 알아요. 나도. 자, 이렇게 정한 이유는 드라마 잉글리시라는 컨텐츠가 가진 책이 있어요. 교재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에는 나와 있지가 않고, 그 다음에 교재가 한국에 들어와도 한 권당 한 5-6만 원 하는 걸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은 학생들에게 너무 부담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교재를 바꿨습니다. 교재를 바꾸면서 어차피 교재 바꾸는 거 쉬운 걸로 하자, 여러분들이 액세스가 편한 걸로 하자 라고 해서 탑노트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벌써 이건 알고 있을 거예요. 마이 잉글리시 랩은 모두 다 액세스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교재를 교재 더하기 해서 거기다 그냥 다시 더 하면 돼요. 같은 계정에다가 책을 더 하면 됩니다. 책을 더 하면 돼요. 별 문제는 없어요. 왜 이 책을 선택했는지 엄청 길게 설명했는데 다시 설명하려니까 완전 힘이 빠지네요. 네. 다른 책들도 있어요. 이 책 말고 다른 책들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이나 이런 건 가능한 책들이 몇 개 더 있어요. 근데 그리고 드라마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갖고 있는 컨텐츠를 갖고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영상은 유튜브로 올라가요. 그죠? 학교 사이버 그 서버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 링크가 올라가죠. 그러면 유튜브에 올리면은 거기서 검열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음악이든 영상이든 저작권이 누군가에게 소속되어 있는 영상이나 음악은 거기서 걸러지죠. 저작권 침해로 영상이 중단이 돼요. 그럼 드라마 잉글리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내가 거기 컨텐츠에 맞는 교재를 사용해서 여러분들과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영상이 모두 다 저작권에 걸려서 영상을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 적이 많아요. 그게 이 책이 아니라 무슨 책이었죠? 월드 잉글리시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피어슨에서 나온 책인데 당연히 출판사에서 그 저작권을 샀겠죠. 테드 터크 뭐 이런 거에 대한 저작권을 샀겠죠. 그래서 자기 책에다 올린 거죠. 본인의 그 책에다가. 그러면 수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출판사에서 책에서 대한 그 저작권을 샀고, 책을 구매한 사람들은 그 저작권을 살 출판사의 책을 샀으니까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영상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출판사에서는 책의 포맷으로 산 거고 영상의 포맷으로 판 게 아니기 때문에 영상이 올라오면은 영상에 대한 저작권은 테드토크에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에 올라오는 테드토크에 관련된 영상은 저작권 침해로 영상이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진행하다가 수업 영상이 까맣게 아무것도 안 나오는, 영상이 업로드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리고 몇 번 하면 이제 아마 블럭을 먹을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해요. 그 드라마 잉글리시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드라마 잉글리시 뭐라 그래야 될까요? 마블 영화에 나오는
그 프레이징을 수업 시간에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좀 알아봐 볼까? 라고 하는 그 상황은 벌어지지 않아요. 왜냐? 수업 시간 되면 수업일 때는 그게 가능해요. 잠깐 유튜브 틀어서 요 3분짜리 30초짜리 영상 볼 수 있어요. 저작권을 안 했어도. 왜냐면 우리는 지금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그 영상을 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잠깐 볼 수는 있는데 이게 영상이 영상으로 올라오는 경우에는 좀 다른 얘기가 돼요. 이해하십니까? 그게 다른 얘기가 때문에 그걸 영상으로 올려서 여러분들과 수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방법을 찾아보겠어요. 방법을 찾아보겠는데 영상마다 유튜브에 그 저작권에 걸려서 블럭 맞는 경우는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책을 결정하였고 여러분들이 교재를 구매할 때는 꼭 My English Lab이 있는 책인지 확인하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거 탐나치 찾아봤는데 책이 좀 싸네 라고 봤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그 책 오른쪽 여기 My English Lab 이 액세스 코드가 있는 책이 아니었어요. 그냥 교재였어요. 그건 조금 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구매할 때 My English Lab이 있다고 선전하는 책을 사야지 이거 그냥 탐나치 1 주세요. 중고책이라도 괜찮겠지라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 우리는 온라인 수업을 하는 학기고 온라인 수업을 할 때 이게 없으면은 불가능한 일이 생기죠. 자, 조심조심. 뒷장을 보면 이거는 지금 노스스탑 1을 지금 사진을 찍어놓은 건데 탑노치도 마찬가지예요. 첫 장을 뒤로 넘기면 은박지 밑으로 이제 글씨가 이렇게 나와요. 그 글씨를 살살살살 동전으로 살살 긁어서 그 글씨를 뭐예요? 레지스트 하는 거죠. 마인크시 랩에 들어가면 암호를 이제 입력을 해서 레지스트 하는 거예요.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등록할 때 친구들이 칼로 긁는다던가 가위 또는 아주 날카로운 송곳 뭐로 긁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책을 아주 너덜너덜하게 놔둬요. 자기 새 책인데 그렇게 놔두는 게 좀 나는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는 학교나 또 출판사에서 보상이나 AS를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너덜거리게 만드는 다음에 숫자나 글씨가 하나도 안 보여요. 책이 손상이 됐어요 라고 하면 책이 손상된 대로 판매가 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손상시켜서 코드가 안 보이고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주지 않아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그럼 보상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냉장고를 샀는데 냉장고 문이 잘 안 닫히는 것 같아서 냉장고를 다 때려 부셨어요. 그 다음에 냉장고를 새로 바꿔달라고. 안 그러죠? 냉장고 문이 잘 안 닫히는 것 같으면 AS를 불러서 냉장고 문이 잘 안 닫히는 것 같아요 해야지 본인이 문을 다 때려 부시고 난 다음에 냉장고 새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면 냉장고를 판매한 상황에서는 이거를 그냥 본인이 냉장고를 때려부시고 새 걸 사달라고 하는 건지 실제로 그 냉장고에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판매가 된 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코드가 알 수 없다는 얘기는 코드를 눌러봤다 코드를 이제 입력을 한 다음에 코드 입력을 해도 교재 액세스가 불가능하다일 때 가능한 AS지 코드를 알아볼 수 없게 책을 다 손상을 시켜놓은 상황에서는 코드 액세스도 뭐고 AS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조심조심하세요. 그렇게 힘 많이 빼지 말고 조심조심해서 액세스 코드를 해서 My English Lab에 들어와서 하면 되겠습니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책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험을 다시 만들고 교재를 과제를 다시 주고 매 주마다 과제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들을 해봤는데 못하시세요. 여러분들도 너무 힘들고 아주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이 교재가 여러분들에게 좀 수월한
한학기를 보내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